오늘은 저희 집 신랑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감자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. 요즘 핵감자가 많이 나와 요리하기에 너무 좋은데요. 재료는 덧글과 더보기에 남겨놓았으니 참조하시고요. 먼저 목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두고 마늘도 잘 다져둡니다.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. 고추장 3큰술을 양념장 그릇에 담고 거기에 쌈장 1큰술을 넣고 다진 마늘 1큰술, 생강즙 1큰술, 소금 약간, 통후추가루 약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돼지고기를 버무릴 그릇에 썰어둔 돼지고기를 담고 만들어둔 양념장 반을 넣고 조물조물 잘 버무려주는데요. 버무린 고기는 약 30분간 잘 숙성시켜둡니다. 감자는 큼직큼직하게 썰어두고 두부, 청양고추 대파를 썰어서 준비해둡니다.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숙성시켜둔 돼지고기를 넣고 볶는데요. 살이 적당히 익어가는 게 보이면 쌀뜨물 3컵을 넣고 끓여줍니다. 팔팔 끓으면 남겨두었던 양념장 반을 넣고 잘 풀어서 한 소끔 끓이다가 감자를 넣어줍니다. 감자가 투명해지면 이때 두부, 대파, 청양고추를 넣고 더 끓여줍니다. 국물이 자작할 정도로 끓여주고 그릇에 담아내기 전에 고춧가루를 넣어 한번 저어줍니다. 이 요리의 팁은 고추장과 쌈장이 좋아인데요. 칼칼하고 맛있어서 가히 밥도둑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돼지고기 감자찌개 완성!